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정종재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이 지방으로 추가 이전한다는 것인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방으로 추가 이전을 검토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은 총 116개소입니다. 네. 그중에 서울이 95개소, 인천이 18개, 그리고 경기도가 18개, 인천이 3개소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문화라든가 에너지, 또 농림, 해양, 금융, 환경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든가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또 한국공항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가 이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인데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광주 전남 지역은 어떤 기관들을 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현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가급적이면 파급력이 높은 기관을 유치하겠다 그런 방침을 정해져 있는데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과 연계되면 좋겠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 광역시의 경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에너지 밸리가 있기 때문에 문화 관련 기관이라든가 또 에너지 관련 그런 기관이 검토될 수가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경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유치 활동 과정에서도 그런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위해서 광주 전남에서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찬 대표 이후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 광주시에서는 관련된 국토교통부라든가 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도시는 또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고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략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이미 관련 영역도 금년 1월에 알류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 연구 기획 그 TF팀과 연계해가지고 지역 전문가 단체들을 위해서 세부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광주 전남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그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광주시가 광주천 물길을 살리는 이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기존 생태복원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광주천의 생태를 복원한다거나 인근의 문화관광과 연계해서 문화관광 벨트를 만드는 기본 컨셉인데요. 저도 자연스럽게 때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광주천을 거닐 때가 있는데 그 수량이 좀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초질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접근성이 아주 제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주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옛 정취 흐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식물과 공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근의 문화관광과 연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광주시에서는 광주천 아리랑 물길 조성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제가 단장이고요. 네. 전문가라든가 환경단체는 42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두 개의 분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태하천 복원 분과, 두 번째 연계 관광 문화벨트 분과가 있는데 그 생태하천 복원 분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질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수량을 확보할 것인가 네. 그리고 양동 복개산과 그 지하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주차장 대안 어떻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계 관광 문화벨트 부분은 광주천을 쭉 따라가면서 발산마을 그리고 또 양림동 팽림마을과 사직공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그 전당과의 관계성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또한 그 야구장 근처에 스포츠 타운을 조성해 가지고 또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를 해서 활용하는 검토를 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시 자매 도시 미국의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시가 있습니다. 그 샌안토니오 시는 바로 그 강물이 외곽으로 돌아간 강물을 네. 시 안으로 유도해가지고 워터프론트를 해가지고 물과 수변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한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쪼록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광주천이 되길 바라고요. 반면 지난해 지역안전지수가 비교적 낮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안전대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지역안전지수는 기본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7개 분야에 대해서 시도,
시군구별로 1등급에서 5등급을 매기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중앙에서 안행부 때 안전정책국장 시절에 그 제도를 도입했는데 뭐 세월호 사고 이후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다 후보자들이 자기 지역을 안전하게 하겠다 네. 공약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한 것이냐. 바로 객관적 지표가 지역안전지수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광주시 지역안전지수는 7개 분야에서 교통이라든가 범죄, 감염병 등 5개 분야의 지수가 안 좋습니다. 네. 반면에 화재라든가 자연재해 그 부분은 지수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민선 7기 출범하고 나서 이용섭 시장께서도 광주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공약으로 채택을 했고 우리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 중인데요. 이낙연 총리께서 직접 챙기고 있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교통사고라든가 네. 산업재해 자살.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했더니 지난 상반기 때 지수와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로 줄어들고 자살자 숫자도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 대진단 제도를 또 도입을 해서 그 계절별로 위험성이 있으면 한 달 전에 점검하는 예를 들면 수학년이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광차, 관광버스 그에 대해서 전세버스 점검하는 걸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여기 보입니다만은 그 수영대회가 이거 홍보 마크인데요. 네. 수영대회 연계해서 안전문화 333 운동도 본격적으로 전개하려 합니다. 네. 가정, 학교, 직장에서 점검하고 교육하고 신고하고 행정에서는 지원하고 홍보하고 단속하는 그 333 운동에 적극적으로 전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교통사고 말씀 앞서 하셨는데요. 올해 상반기 교통사망사고 감소율이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고 계셨나요?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117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곳이 불명했기 때문에 네. 그 올해 들어와서는 우리 경찰청 유관기관 광주시가 서로 협업을 통해 단속도 강화하고 또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했더니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40% 정도가 사고가 줄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령별로 맞춤형 대책을 세웠는데 이 고령자들 에서는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교통안전 교육도 하고 지정부도 줄이고 또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지킴이라 해서 저학년 학생들을 등하교 때 어른들이 케어를 해주는 그런 정책이고요. 어린이 보호역 76개소에 대해서도 옐로카펫이라고 어린이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노란색 페인트 칠해진 거 그런 거 하고 네. 또한 중앙분리대라든가 또 불법 그 주정식 단속을 위해서 CCTV 설치하는 정책도 해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되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가면 노란 신호등이 색깔이잖아요. 네. 그것을 3개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지난번에 풍암 초교를 행안부 차관이 와서 저도 같이 방문했는데 상반기 그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채택이 돼가지고 네. 지난주 금요일 5일이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이용수 시장이 참석한 안전혁신, 혁신 관련 토론회 때 우수 사례도 발표된 적이 있다. 그래서 시에 이 사례가 인정받아고 인센티브로 8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아서 추가 인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올해 안전 한국 훈련 평가에서 또 이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요. 중점 훈련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안전 한국 훈련은 매 5월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또 공공기관, 시민들 참여하는 훈련인데요. 우리 시는 그 시민들하고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중앙정부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네. 그 예를 들자면은 강주대학교 뒤에 가면은 빛고을 전남대 병원이 있어요. 지진이 발생해서 그 여파로 가스 배관이 끊어져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이지 않습니까? 네. 환자 안전이 중요하니까 헬기도 떠서 관리를 하고 또한 긴급 환자를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훈련이라든가 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교통 통제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실전을 훈련을 했더니 중앙정부 평가단이 최우수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훈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막연히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 발생은 훈련이 아니고 안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하반기 때 시민, 우리 강주 안전훈련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뭐 소방차 길터지기 운동이라든가 또 지진 대피훈련 제가 직접 승강기에 갇혀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승강기 탈출 훈련들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훈련뿐만 아니라 안전대진단, 네. 소방본부에서는 구조 훈련에서도 전국 최고상을 받아서 강주가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광주 수영 선수권 대회 네. 잠깐 홍보를 해주시죠. 예, 광주 수영 선수권도 내년 7월 12일부터 한 달여간 전개되는데요. 전국에서 뭐 10억 명 정도가 TV를 시청하고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교통안전 확실히 지키고 누구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옵니다. 오늘이 민선 7기 출범 10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이영섭 시장 출범 이후로 그 군공항 문제라든가 또 광주공항, 송정공항 문제, 어등산 문제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 이어서 문제도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겁던 현안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종재 광주광역 행정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